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ed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off to a different space. 이거 제가 포레오 인스타에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뼈 사이 홈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너무 시원해요, 눈이. 붓기도 빠지고 눈도 시원하고. 수분감이 많은 이 구달의 선크림으로 발라줄 거예요. 얘는 진짜 그냥 백탁도 없고 딱 수분크림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수분크림처럼 이렇게 발라줍니다. 목은 따로 메이크업을 안 할 거라서 살짝 톤업되는 이 선크림으로 목은 발라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제가 오래 했었던 제품이잖아요.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보여드렸던 선크림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제품은 꽤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피부는 오늘 이 VNA 쿠션으로 해줄 거예요. 얘는 약간 톡톡톡 말고 쓱 찹찹 이렇게 써주거든요. 빨리 메이크업 하게 하는 쿠션이 진짜 최고죠. 컨실러는 요 고체 컨실러 써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썹 자는 애 지우다 말아가지고 남아있는데 언제 날 잡고 빼야될 것 같아요. 뭐 한 번으로 빠지지 않는 거라서 문제지만 그 잘 빼는데 가면은 진짜 이 붉은기 없이 싹 빨리 빠진다던데 알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빠지는데 가서 빼면 또 눈썹이 다 없어진대요. 눈썹 다 같이 타가지고. 그래서 눈썹 나는 거 영양제도 괜히 알아봤거든요. 눈썹이 없어지면은 눈썹 브로우 카라랑 눈썹 영양제로 어떻게 연명을 해봐야죠. 저는 다크서클이 이쪽만 생겨요. 이렇게 여기가 왜 그러죠? 여러분 브러쉬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브러쉬는 대부분 맥 거랑 오키 브러쉬예요. 인조모는 오키 브러쉬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전라인을 선물로 옥세마트 받긴 했는데 그 전부터 제가 사서 쓰던 거거든요. 인조모인데 진짜 인조모 같지 않고 좋아요. 특히 이 노즈 브러쉬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이 넓은 면으로 이쪽 사선 콧날 쓸어주기에 좋고 그리고 여기 콧망울 있잖아요. 콧망울 써줄 때는 이 얇은 부분으로 이렇게 모양 만져주기 되게 좋아서 노즈 브러쉬 괜찮은 거 찾고 계시면은 이거 추천드려요. 문의 많았던 이 셀카 속 눈화장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점막만 채우고 아이라인도 길게 안 빼고 마스카라도 생략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자주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저랑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자주 했던 메이크업인데 여기 눈꼬리 빼고 이 눈썹도 맞춰가지고 좀더 빼서 평소보다 좀더 빼서 한번 해볼게요. 눈썹은 힌스의 아이브로우로 그려줄 거예요. 눈썹 꼬리도 살짝 평소보다 더 길게 이렇게 해줍니다. 대칭이 살짝 안 맞긴 하는데 이 대칭을 맞추다가는
못 나갈 것 같아서. 얼마 정도 맞죠? 섀도우는 제가 이 3번이랑 5번을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써줄 거예요. 이게 컬러가 되게 전체적으로 팔레트가 좀 은은한 컬러여가지고 되게 많이 써도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음영 컬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번, 9번 컬러 이두 개를 섞어가지고 음영을 써줄 겁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강아지상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하기로 했으니까 좀 이렇게 음영을 살짝 이렇게 처지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원래도 살짝 이렇게 아래로 살짝 처지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좀더 길게. 아래로 좀 처진 아몬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맥의 세티아 틴트인데 앞전에 클린걸 메이크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눈가에 약간 붉은 포인트를 살짝 줘가지고 좀더 여리해 보이고 좀더 약간 울먹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진짜 효과 있어요. 이렇게 눈가에 살짝 이렇게 울면은 살짝 눈가가 이렇게 눈시울이 좀 붉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짝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눈가에 살짝 이렇게 붉은기. 그리고 이 눈가. 살짝 눈꼬리는 좀더 줍니다. 지금 그 핸드폰 바꿔가지고 핸드폰이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따 언박싱도 할 건데 빨리 끝내고 언박싱을 해봅시다.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화질이 너무 기대돼요. 제가 애플 스토어 가가지고 화질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막상 또저 얼굴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가지고 너무 기대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클리오의 펜슬 라이너로 가이드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눈 앞머리도 좀 이렇게 둥글게 채워줍니다. 이 클리오의 브러쉬 라이너로 라인을 한번더 그려줄 거예요. 눈 앞머리가 원래 약간 눈 앞머리 채울 듯말듯 이렇게 스치듯이 했으면 오늘은 약간 동그랗게 평소보다 눈 꼬리를 많이 빼서 눈을 많이 확장을 시켜줬는데 여기서 살짝 꼬리 뺀게좀덜 어색해 보이게 음영 컬러를 이 9번째 음영 컬러를 조금 더 삼각존에 채워줄게요. 채우고 애교살을 만들어줄 건데 같이 9번 컬러로 눈 아래 라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오늘은 또 핵심이 애교살을 잘 살려줄 거라서 애교살은 제가
여기 데이지크에 이거랑 이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패딩을 찍으러 간단 말이죠. 검정색 패딩을 찍으러 가는데 이렇게 너무 블링블링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너무 많이 봤던 이 미샤 제품으로 써줄 거예요. 은은하게만. 오늘 조금 더 애교살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린트의 하이라이터도 써줄 거예요. 눈 아래. 힌스의 컬러 마스카라 언폴드 컬러예요. 반대쪽도 빨리 해볼게요. 눈이 진짜 확장됐죠? 해서 이렇게 눈화장을 끝났습니다. 눈화장이 평소보다 많이 좀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죠? 이렇게 하고 블러셔는 나스의 섹스어필. 이게 지금 쓰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셀카에서도 이 제품을 썼거든요. 립은 이날 좀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날 제품으로 써볼 거예요. 디올 제품이었고 1947 컬러예요. 디올 립은 진짜 겨우 이 계절에 필수인 그런 맑고 촉촉한 제형입니다. 이렇게 약간 뮤트한 로지 컬러거든요. 이렇게 단독으로도 예쁜데 제가 요즘 또 너무 좋아하는 립 조합이 있는데 요 피부에 로지코지라는 컬러인데 톤 다운된 로즈 컬러면은 MLBB다 그런 컬러면은 얘는 좀 화사한 맑은 광이 나는 로지코랄 이런 컬러입니다. 되게 텍스처가 잘 맞으니까 더 같이 썼을 때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글린트 제품으로 살짝 광을 줄 건데 볼 살짝. 이거. 턱끝. 강아지상 메이크업 같나요? 여러분, 어때요? 오랜만에 예전에 자주 하던 약간 살짝 강아지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약간 앞니 때문에 약간 토끼상 메이크업 같기도 하고. 강아지 말고 토끼로 합시다. 토끼. 토끼상 메이크업. 메이크업 끝. 이제 진짜 대망의 언박싱을 해봐야죠. 예약을 못했는데
아는 오빠가 또 빠르게 구해줘가지고 제가 운이 좋게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 짠. 카메라가 무려 3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켜보겠습니다. 한국어 대한민국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정보를 옮기기를 해놓고 저는 일단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엑세스랑 이거 14%랑 두 개 밖에서 정보 다 옮겨지면은 두 개 비교도 해볼게요. 4시간? 오해가 있었나? HDR로 아... 설정해놓고 오해가 있었네요. 아, 노란 게 괜찮다. 약간 XS가 여전히 약간 복숭아같이 찍히긴 하는데 그래도 새로 봤고 14%도 괜찮아. 그러니까 부드럽다. 확대해 볼게요. 실제로도 XS랑 더 색감이 가까워. 맞아, XS랑 더 가깝고. 그렇네. 이거는 좀 더 형광기가 도운다고 해야 되나? 연두빛도 좀 더 도는 것 같아. 노랑 연두빛 약간 이런 게 좀 더 14%가 띄는 것 같아. 오른쪽 14%가 노랑기가 많이 돌고 XS는 바닐라 크림 같은 부드러운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그리고 좀 더? 살짝 레몬? 14% 약간 어떻게 부담스러워. 멀리 있는데도 약간 화질이 너무 좋아서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 근데 셀카 찍을 때는 이게 화각이 좀 더 넓어서 14%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분할선이 이렇게 9개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가운데 들어가야지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화각이 넓으니까 좀 더 그 가운데 내 얼굴 넣기가 좀 편한 느낌? 그래서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이거는?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좀 선명함이 주는 어떤 예쁨도 있잖아. 그런 게 좋지 않나. 저는 이제 전면카를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전면카의 화질이 확실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되게 사진 찍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물감 무슨 채색품. 완전 어두울 때는 14%가 낫겠어. 이걸로 찍을래? 같이? 아니. 선명해? 잘 모르겠어. 안 보여 내가 잘. 봐버려. 근데 뒷배경은 진짜 선명해.